살짝살짝만 이제 넣는다고. 그 입으로 해주는 오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자위를 함께 해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뭐 그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아이한테도 좋고 뭐 서로 관계에도 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 뭐 근데 내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를 키울 줄 아니까. 외국에서는 임신 중에도 섹스를 많이 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깊이? 약간 좀 잘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속설이 있지 않나요? 뭐 몇 달에 해야 애기 머리가 똑똑해진다. 몇 달에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저는 좀 그래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분의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해버리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저는 듣기만 했는데 좋지 못하다고 들었어요. 임신 중에 하는 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들어서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초기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들었어요. 네, 임신 중 성관계가 저는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기한테도 좋고 또 산모가 임신을 하면 성욕이 더 생긴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초기만 아니면 괜찮지 않나. 두 달만 참으면.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살짝살짝만 이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아파하지 않을까, 일단? 그리고 아무래도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맞아. 근데 왜 꼭 삽입 말고. 그 입으로 해주는 오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너무 피가 나서 위험할 것 같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쓰고 그 깊이에 따라서 출혈이 나는 거면은 조금 살짝 조절해서 덜 넣거나 아니면은 뭐 유나렉 같은 걸 쓰지 않을까요? 좀 임신 상태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걸 써서 조금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해도 되는데 이 하면 이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면 피나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둘이 이제 끌어오른다면 하는데 글쎄요. 피까지 보면서 해야 되나? 네, 저희 성적 향상은 맛있는 이너뷰티 화려화와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후베이. 후베이. 아니, 여자 배가 눌려 있으니까 여성 상위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정상위는 또 남자가 배를 누를 수도 있고 여성 상위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후베이? 좀 뭐 살짝 직감적인 직감인데 일단 무리는 안 가고 오히려 또 그게 또 운동의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 아이에게.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옆으로 들어와서 뒤로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진짜? 그쵸? 맞아 후베이. 근데 그게 정석적인 후베이를 말하는 건가요? 여자가 이렇게 엎드리고 남자가 하는? 그게 더 깊게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후베이. 아 옆으로 하는 거? 근데 후베이가 뭐더라? 후베이가 이제 뒤에서 남자가 여성은 엎드려 있고 이제 남성이 네. 뒤에서 하는 거. 그럼 너무 깊게 삽입이 되지 않아요? 그럼 피난다면서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됐든. 쥐 애고 우리 애인데 생각하지 않고 지 기분만 생각해서 풀겠다 하면 그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응? 배려를 원하는 것도 조금 좀 이기적인 것 같고 근데 뭐 야동 보고 자위까지는 뭐 그래 뭐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지켜줘야 하는 에티켓
일단 위생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했나요? 그 씻고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너무 위생이 안 좋을 것 같고 좀 청결이랑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진짜 기본적인 에티켓이긴 한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메스꺼울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강성견을 안 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토 쏠릴 수 있잖아. 전 약간 상대방이 전 남자다 보니까 그 아내분이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가 별로 안 좋으면 하기 싫다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굳이? 네. 정답이네. 임신 전에 뭐 많이 하고 했었을 테니까. 근데 와이프가 요구하면요? 깔짝거리지 말라고 하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 그쪽이 원하면 해줘야죠. 아... 네, 원하면 해주고 별로 싫어하면 하지 말고. 아... 네. 남자는 저라면 약간 자위를 함께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네. 성욕이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못하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위를 아 같이 네. 자위하는 것을 같이 헬퍼 자위 헬퍼. 오, 이거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막 가지고 싶어 하는 남자들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항상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근데 이거 괜찮다. 그렇죠. 되게 괜찮은데?